화물연대 박재석 사무처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처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파업 참여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10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했는데 약 37%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조금 수치가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예. 예, 조합은 2만 5천 명 전원 좀 파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아, 예. 예, 이 중에 거점 사수 인원을 남기고, 약 1만 5천여 명이 출정식에 참여했습니다. 총파업에는 현재까지 비조합은 참여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언론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 네. 그 2만 5천 명이 다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향후 투쟁 방식 어떻게 됩니까? 예? 투쟁 방식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거점별로 뭐 산업 단지 그리고 항만 이렇게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쇄요? 예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총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 등 노동자의 불법 행위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죠. 이런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우선 국민의 안전과 화물 노동자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화물연대 측이 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요구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해법만 반복하는 정부에 예? 유감을 좀 표합니다. 1년 넘게 이어진 화물연대의 문제 해결을 요청해 응하지 않고 제도에 대한 논의를 미뤄오며 화물연대 파업을 부추긴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국토부의 책임 방기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강경 대응한다는 협박부터 하는 것은 안전운비의 책임자이자 물류산업의 안정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의 책임 회피이자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대응입니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며 협박만 한다면 총파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국토부가 없습니다. 대화를 거부하기도 맞습니까? 오늘 국토부 입장은 대화 계속 열려 있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예, 주말 6월 2일 날 1차 교섭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우리 주말에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 예, 그렇게 좀 통보를 했고 예. 그리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뭐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뭐 좀 사무처장님, 예, 예, 사무처장님 죄송한데 생뚱맞은 얘기긴 한데 지금 경유값이 되게 많이 올라서 2천 원도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되면 유류비를 한 달에 얼마씩이나 더 쓰시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예. 더 쓰시는 유류비에 대해서 이 운임료가 좀 올라가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유가가 실제로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더 발생이 됩니다. 아, 한 달에 200만 원, 예. 300만 원.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임제를 적용받는 컨테이너나 시멘트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 운임제 예. 예, 적용되는 품목이 이제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이렇게 한정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유가 연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른 만큼 예?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은 피해가 없고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나머지 2만 그 두 종류의 차량들이 2만 6천 대 가까이 됩니다. 42만 대 중에 예. 예. 그 나머지 차량들은 그 온몸을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운임료를 올리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화물 운송 시장이 다단계 그리고 뭐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딩 최저 그 입찰제 이렇게 예. 해서 상당히 운임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투쟁이 없으면 고질적으로 화물연대가 이게 파업을 안 하고는 운반비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주장하고 계시고 안전운임제 예. 폐지를 철회를 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안전운임제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운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폐지되는 겁니까, 근데? 예, 그 3년 일몰제로 일몰제로 돼서 예, 예.
그게 올 연말까지인데요. 예. 이게 폐지가 되면, 과거로의 그, 가속, 과로, 과적, 이게 국민의 안전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렇죠. 예. 특히 졸음운전, 이렇게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고스란히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고, 그 화물노동자들은 저단가에 시달리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애초에 그 일몰제로 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본 다음에 이게 성과가 좀 있으면은 계속 연장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나요? 예,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죠. 예. 자유한국당이 반대로 이게 원래는 이렇게 3년 일몰제가 아닌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데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아하. 예, 예. 그 운수사업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한다는 예. 부칙 조항이 있어갖고 이것을 삭제하고 또 법안 제도 확대에 대한 내용을 화물연대는 넣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180석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 법안에서 그 정도 조항 삭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민주당 쪽하고는 좀 접촉을 해보셨나요? 예, 뭐 국회나 뭐 정부 뭐 상당한 접촉을 많이 했었고요. 예. 그리고 기자에게 뭐 집회 경고 파업, 시한부 파업까지 사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조합은 총투표로 총파업이 결정이 됐었고요. 그럼에도 여러 좀 산업적 피해와 국민 경제를 생각해 3일 시한부 파업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 제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지난 1년간 일몰제 폐지나 제도의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그 일몰제 폐지 법안 역시 작년 3월 상정되었을 때 그대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 국토부 역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제도 시행 효과나 제도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미뤄오면서 국토부가 사실상 화물연대 파업을 부추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부추겠다. 예예. 그럼 정부가 왜 이렇게 그 대화를 하자는 움직임에 대해서 그 뭐랄까요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 보고를 예. 국회에 그 이 끝나는 시점 12월 말 이전 1년 전에 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공청회를 열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차일피일 그 미루기만 했던 상황이고 예. 지금 일몰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 법에 대한 일몰이 되면 화물노동자로서는 뭐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 국토부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라. 그런 주장을 화물연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총파업 출정식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뭐 액션이랄까요? 뭐 대화 요구에 대한 응답은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예, 어떤 뭐 좀 언론에서 저도 접했는데 예. 뭐 대화 창구는 열려고 뭐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한테 전혀 뭐 연락 온 바도 없고요. 연락 오길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물연대에서 연락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저희들은 명확하게 예. 일몰제 폐지, 확대에 대한 로드맵, 뭐 이런 것들이 좀 전제돼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이라도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끈을 좀 이어가야 되는데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국회로만 공을 계속 넘기는 상황입니다. 타협안이 7월 안전운임위원회 이후에도 도출이 안 되면 향후 대응책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속 이 파업이 연장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뭐 더 이상은 뭐 저희들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하, 예. 예, 좀
사업은 좀 더 길어지고 뭐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물연대 박재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